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엄마가 이제 목욕 가기도 힘들구나.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 보는 사람들마다 왜 혼자 왔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엄마 아파요. 엄마 요양병원 모셨어. 요즘 그게 인사예요. 목욕탕 가면. 오늘도 아까지 엄마 바람 쐬러 나갑시다. 그 엄마 나가고 싶어 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니까 나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게 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 뜻이야. 그래서 엄마 왜 또 그래? 남서 내가 또 얼마나 진짜 또 그랬거든. 그랬더니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우니까 그러시겠지. 어머니를 위한 음악 해충비로 분주한 아들. 오빠가 악기 준비를 하는 동안 차분히 마음을 준비하는 정은희. 몸은 힘들지만 아들과 딸의 노래를 듣고 싶은 어머니.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엄마 아파? 목이랑 다 아파? 오빠 빨리 오래니까. 네. 다른 건 관두고 엄마 지금 저 금방 누고 싶은가 봐. 목이랑 다 아프대. 많이 힘들어하니까 빨리. 무슨 뭐 노래하는 게 즐겁지는 않네. 근데 좀 힘들어하시고 좀 당황하신 것 같으세요. 좀 이렇게 힘들어하실 줄은 예상 못하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누고 싶대잖아. 딸의 마음을 아는지 아들 딸이 준비한 음악을 듣기 위해 잘 참고 견디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픈 딸 정훈이. 오늘 노래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 이제 언제 또 이제 모시고 나와서 노래 들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마음이. 오로지 어머니만을 위한 음악회가 시작되자 어머니도 흐뭇한 마음으로 아들과 딸을 지켜보는데 마음은 자꾸만 먹먹해진다. 이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어머니만을 위한 콘서트, 어떤 심정이셨을까? 좋지, 뭐 재밌지. 그래, 아들도 뭐 노래 부르면 얼마나 재밌는데. 엄마 성격이 별로 수다스럽지가 못해요. 별로 말이 없어. 옛날에 극장쇼 같이 나 노래하는 데 다니실 때도 하루 종일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나이 드셨으니까 더 뭐 말이 없지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라고 항상 그냥 마음에 그냥 묻어드는 생각만 하신 것 같아.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위 김태화도 마음을 전해보는데. 사위라고 부산에 와서 일 벌려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오랫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랬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만약에 안 사주면 맛있는 거 그냥 다 원하시는 대로 말씀 다 하세요. 그냥 돈 드릴게요. 다 그래. 용돈 드릴게요. 잘할게. 엄마 급하게 떠나지 마시고 좀 많이 잡수고 조금 더 있다 떠나셔도 될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잘 잡으셔서 그래. 내가 우리 딸내미 옆에 하루라도 더 있어주는 게 내가 행복하다니까. 계시는 엄마는 힘들지 몰라. 내가 행복하다니까. 좀 더 계시다가
내년에도 이렇게 엄마한테